뭐야? 왜 그래, 이사가? 얘가 날 물었어. 죽일 거야. 갑자기 현주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비주얼 노벨 국산 게임입니다.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좀비 장르의 웹툰을 한번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게임으로 각색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지금 우리 학교는 게임입니다. 스토브 인디에서 새롭게 정식 출시를 했고 웹툰 에서 봤던 스토리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다 보니까 원래 비주얼 노벨 우리 채널 스타일은 엔딩까지 쭉 달리는 거잖아. 근데 엔딩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정말 가장 흥미로울 때 끊어달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 어떻게 다음 스토리 할 때 끊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사무다. 그래서 꼬면 구매해라. 제1장 발병. 살려줘 누군가 제발. 아, 참고로 저는 웹툰 안 봤어요. 제발 그만. 저는 웹툰을 안 봐서 무슨 스토리인지 몰라요. 그럼 보자고. 7월 6일 모두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막 시작된 여름 더위와 소나기가 겹치면서 공기 가득 습한 기운이 호흡마다 느껴지던 아침. 아직 완전히 더위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아침 저녁으로 적절한 상쾌함이 혼재된 그날. 아침 이슬에 축축하지만 기분 좋은 향이 여전히 느껴지고 부지런히 숲을 떠도는 새들이 지저귀듯 노래하고 잠에서 맡긴 몽롱하고 나름함으로 가득했던 7월 6일. 효산시의 아침은 평소 그대로였다. 약간 과거 회상하듯이 얘기하네. 그리고 지옥의 등굣길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완전 토 나온다. 와, 풀더빙! 국산 가격! 아직 여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면... 온조다! 나 먼저! 이름이 온조야? 되게 특이하네. 매일 아침 가장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날 하루의 일진을 점칠 수 있는 징조랄까? 하필 이나연이라니. 아, 죽겠다. 아, 거기서 나 좀 끌고 가. 말도 개 귀여움. 손 떼라. 나도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다크서클 안 보여? 진짜 내가 졸업만 해봐라 이놈의 학교. 청소년 학대로 확 고소하고 만다 내가. 조용히 가자. 괜히 얘기하면 힘 빠진다. 졸업생들 SNS 보면 교장이 종아리 알통 덕후라 일부러 산위에 학교를 지었다는 설이 있던데. 야 나도 고등학생 때 산 정상에 학교가 있었어요. 진짜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리가 무슨 몰모트도 아니고 학교가 헬스장인 줄 아나. 이러다 알통다리 돼서 스커트 못 입으면 진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내가. 절대 생기진 않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개근상 찍었는데 근육은 안 붙고 살만 붙더라. 아 진짜 밑에서 내려달라니까 왜 그래 짜증나게. 학교 잘 다녀와 지민아.
끝나고 데리러 올게. 와, 엑스트라 아빠까지 풀 더빙이 돼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쳤는데요? 너무 편안한데요, 제가? 오지 마, 쪽팔린다고. 내 다리로 걸어간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지민아, 오늘은 저녁까지 더울 거라니까. 진짜 오면 나 확 집 나가버릴 거니까. 어서 가, 애들 보는 거 싫다고. 아, 후진으로 빠지시네. 운전고수 김지민은 늦둥이 외동딸이다.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남들보다 확연히 연세 있어 보이는 부모님과 풍족하지 않은 사정을 드러내는 낡은 자동차. 조금은 과잉보호가 아닐까 싶기도 한 부모님의 관심을 다른 친구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사춘기를 제대로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전혀는 복에 겨 지랄이네. 여기까지라도 태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거 욕 필터링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나오네. 누군 아침부터 땀 샤워하고 있는데 저 뽀송뽀송한 거 봐봐 저거. 야, 들린다. 아, 들으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아 맞아, 맞는 말 했네. 우려했던 그대로 지민이의 따가운 시선이 나연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전투 벌어지는 건가요? 나연이도 지지 않고 눈싸움으로 맞붙는다. 어서 여길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 시점이 누구야? 온조 그 시점인 건가? 이 속마음이 누구 건지 아직 모르겠어. 여기서 도망칠 기막힌 핑계가 없을까? 아유, 갑자기 선택지가 나오네? 수학 문제를 못했다고 핑계를 대자.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자. 아, 화장실 못 참지. 다행히 지민이는 별말 없이, 아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버렸다. 아니 이렇게 쉽게? 아, 그냥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간 거구나. 이제 내가 사라질 차례다. 나 배가 아파서 먼저 갈게. 이제 확실해졌네요. 속마음. 주인공 시점은 남온조입니다. 온조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아침부터 얼마나 맛난 걸 드셨길래 탈이 나셨을까? 아, 그러게. 그럼... 어이, 산골마을 NPC 아가씨들! 너무 팩트폭력 아니에요? 두둥. 악재의 악재다. 우진이는 최근 마왕 코스프레에 빠져있는 구제불능이자 이나연과 환장의 케미를 자랑하는 커플이다. 어? 오, 대망님! 나 좀 끌고 책상 앞까지 안전배송 부탁해요. 너! 짐이 가진 어둠의 기운조차 너의 손길을 버틸 수 없구나. 아, 뭐래. 그보다 짐에게 더 큰 근심이 있노라. 힘들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 오늘 1교시가 과학영웅 점식이로다. 와, 오마이갓. 겨우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짐을 다시 500년의 단잠에 빠뜨릴 영웅 중의 영웅이로다! 인정. 우리 학교 꼭 가야 하나요? 영웅왕 점식이만은 제발. 받아들여라! 맞서 싸워라! 어둠의 자식이여! 지랄이 쌍쌍으로 풍년이다. 더 귀찮아지기 전에 걸음을 빨리 하자. 왜 다 잘생김? 청산이, 너 진짜 2012년 메시를 뽑았다고? 대박! 1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그간 얼마나 서러웠던가. 이제 내 09년 호날두와 대적해볼 수 있겠군. 데이터로 봤을 때 09년 호날두가 리그 29경기 26득점에 도움까지 7개로 뛰어나긴 했지만 12년 메시는 그 해에만 91골을 넣고 발롱도르... 아, 인간 위키님 설명은 됐고, 오늘 수업 끝나고 피방 고고? 라면에 음료수, 준영이 것까지 쏘게! 바라던 바다, 진정한 축구왕을 가려보자고! 솔로들이여, 언제까지 잼민이 마냥 겜방이나 붙잡고 있을 텐가? 뭐래, 이 노멀케 쪼랩이 아침부터. 헛, 오늘부터 2일... 어? 이게 뭔데? 에? 이거 뭐야? 김효정?
너 성전 안 했냐? 잠깐. 그래. 요즘 핫한 커플 사이에 유행한다는 AKA 이름표 바꾸기라고 해두지. 우와. 와, 개부러. 나 고등학생 때 계속 만년 솔로였는데. 하, 이건 상상도 못했네. 말도 안 돼. 삥 뜯은 거지. 불쌍한 효정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이름표까지 뺏었냐. 이름표 강제로 뺏은 거였구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발상으로 평생 솔로 탈출 할 수나 있겠어? 형님이라 부른다면 비법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지.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아니, 효정이가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경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데. 청산아, 받아들여. 그럴수록 추해질 뿐이다. 수혁이 너도 아니고 경수한테까지 밀릴 줄은. 이건 굴욕 정도가 아니야.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일주일 안에 쇼부를. 아서라, 급하게 굴다가 영영 안녕하는 수가 있어. 수혁이는 너무 잘생겨서 주인공의 보조 역할인 것 같고, 청산이가 아마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영이가 브레인이고. 뭐야 청산이 너 좋아하는 애 있냐? 갔네? 준영아, 고백하러 갔냐? 어? 세상에 딱 둘 있을 거야. 청산이가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게 너야, 빠둠빠. 뭐? 하나는 나고, 그럼 하나는 누구지? 그 좋아하는 애겠지. 그게 온조야? 일정이 좀 사나울 뻔했지만 나름 무사히 도착. 온조네! 온조다! 어이! 이 아닌가 보다. 또 땀 뻘뻘 흘리고 왔네. 나 오늘 좀 센티하니까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라. 아, 뭐지? 아, 뭔가가 뭔가야. 뭔가 지금 되게 내 어렸을 적 학창 시절에 너무 지금 과몰입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학생이 된 느낌. 나 이런 러브라인 너무 좋아해. 이 학창 시절에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애의 설렘. 어? 오케이. 진짜 막 그 남녀 사이의 미묘한 그 신경전 있잖아. 잠깐만. 왜 따라댕겨? 왜? 똥 마려? 아, 머리 털면 소금 나오겠는데? 미친놈인가? 고백을 희한하게 하네. 말을 말자. 아, 이게 아닌데. 너무 많이 아니잖아. 텄다 텄어. 그 쇼부가 진짜 한 판 붙자는 거였냐? 부럽다. 어? 그렇게 막말해도 뒤털없는 여사친도 있고. 아이고 세상에. 7월 6일 모두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따라서 말초 신경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말만 들었는데 지금 잠 쏟아질라 그래. 와, 나 방금 일어났는데. 와. 2학년 수업 중 단연 악명 높은 이병찬 선생님과의 과학 시간.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생명공학 논문도 발표한 수재였다고 한다. 문제는 수업 자체를 선생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들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 교수님을 해야죠, 그러면. 단 한 명만 빼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역시 브레인. 뭔가. 그렇다면 여기서 감각 자극 기관이 이렇게, 이 경우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의식적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항상성 유지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네의 의견을 확장해서
이렇게 가정하면 이런 결론을 증명해낼 수 있다네. 하지만 이 경우 중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그렇다면 뇌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죽었다고 봐야 하는가? 어? 아, 이게 이렇게 떡밥을 뿌리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선 과학보다는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걸세. 그렇군요. 오늘도 둘이서 외계인 대화한다. 외계인 대화. 하루 이틀이냐? 우리야 땡큐지 뭐. 야, 오늘도 왔냐? 먹을 거면 지금이 타이밍. 뭐가? 모른 척은. 스토커 선물. 스토커가 아침마다 있어?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거. 뭐? 신경 꺼. 아쉬우면 쓰레기통 뒤져보든가. 진짜 짐작가는 데도 없어? 남자는 아닐 거 아냐. 알고 보면 절세 미녀고 막 그런 거 아냐? 관심 없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엎드려서 체력 보충이나 해. 하, 진짜 넌 궁금하지도 않냐? 야, 이거 봐봐. 공유수 3만 쭉쭉 상승 중. 어? 에이, 뭐야, 다 악플이잖아. 너 또 누구 깠냐? 크! V핑크 왕따설에 살짝 창작을 보태서? 얘도 정상 아니네. 아, 졌다 졌어. 관종 여왕이다 네가. 얘네 팬클럽 앞뒤 안 가리기로 유명한데 그러다 칼 맞는다 너. 그것도 나쁘지 않네. 사건과 사고가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거라고. 경수가 조금 밝아서 그렇지 둘이 있을 땐 나름 속도 깊고 젠틀하고 그래. 미쳤어 미쳤어. 콩깍지 제대로 씌었구나. 그래, 네가 나라를 구한 셈 치자. 장하다. 지금 수업 시간인 거 맞죠? 오. 과학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을 듣든 다른 짓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런 방임주의 선생님들은 보통 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병찬 선생님이 악명 높은 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준영군 덕분에 흥미로운 수업이었네. 아주 좋은 태도야. 끝없는 의심은 과학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지. 자신이 만든 가설도, 심지어는 명확한 진실마저도 늘 의심해야 한다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점심시간이다! 우와! 숨 넘어가는 줄! 점식의 악취가 나날이 강해지네? 어, 쌌네 쌌어. 지린 정도로는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올 수가 없어. 보통 똥도 아닐 거야. 한 10년은 푹 묵힌 숙변임이 분명해. 정말 나도 이런 말 안 할랬는데 단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이 세상 향기가 아니야 이건. 얼마 전부터 선생님에게선 형용하기 힘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뭐지? 일상적인 악취가 아닌 무언가 부패한 냄새에 가까웠다. 우매한 중생들아, 저 냄새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뭐야? 너 뭐 알고 있어? 자, 이 마왕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봐. 한 달 전 점식이가 무단 결근한 적이 있지. 그때 점식이 부인이랑 아들이 실종됐고. 어? 가족이 실종됐다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 아직 가족들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살인인지 사고인지 불분명. 그런데 여기에서 멀쩡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린 알지. 한 달 전쯤부터 점식이에게서 이 향기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야. 오, 그거 뭔가 그럴싸한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매한 자들아! 이 향기는 점식이 뱃속에 들어간 가족의 인육이 썩어버린 냄새! 즉, 시체의 냄새니라! 선넘네. 아, 나... 쌍놈이. 아무리 선생님 뒷담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선넘었지. 에이, 기대를 한 내가 바보다 진짜.
이병찬 선생님의 가족 실종 사건은 아이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악취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그 사건 이후로 암울하다고 할 만큼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 실종됐는데. 온조야,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화장실 안 가? 어? 아, 가자. 어우야, 뭐야? 뭐야, 이 연기. 쉿, 그냥 나갈까? 누군지 매너 존나 없네. 뭐? 왜? 아니에요. 샹, 피칠갑한 생리대는 봉지에 싸서 버리든지. 비린내가 진동하네. 지랄, 지 입 똥냄새는 어떻고.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오자. 그래. 여기 학교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수혁, 보내주세요! 네. 이청산. 네. 정우진. 예이! 여기 있습니다! 야야, 선생님 방금 내 이름 엄청 다정하게 불렀다, 그치? 너 그거 정신병이야! 병원 좀 가봐. 웃기네. 난 성 빼고 친근하게 이름만 불러줬거든. 꿈들 깨셔. 선아쌤 이미 임자 있는 몸이시거든. 나처럼. 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적어도 너는 못 넣어. 으야, 왜 그렇게들 사냐? 뭐야? 열쇠? 자신이 만든 가설도 심지어는 명확한 진실마저도 늘 의심해야 한다. 악취와 소문들이 신경 쓰였다고는 해도 딱히 선생님을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There's a way toward understanding how technology evolves. But to get there, we need to shift our thinking. What we should really be looking for is... 뭐지? 귓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맴돌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명인가 보지. 삐. 더위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예민해진 건가? 아, 이상하네. 왜?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그러니까 저기 복도 쪽에. 응? 뭐야? 어?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녀는 일상을 깨트리는 불청객이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선생님. 너 현주? 현주 맞니? 현주라는 아이는 며칠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같은 학년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지만 밝고 긍정적이며 교우관계도 좋은 편이라 가출을 하거나 무단결석할 이유는 없다고들 했다. 그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때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주번, 보건선생님 좀 모셔와. 네! 현주야, 괜찮은 거니? 조금만 참자. 뜨거워요, 몸이. 무리해서 얘기하지 마, 현주야.
지금 보니까 팔에 이렇게 주사 넣을 때 묶는 거 있잖아.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묶는 자국이랑 주사 자국이 있거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주사 넣는 그 묶여있던 학생이 얘였나 봐요. 현주는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아파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보건실로 옮기지 못한 건 술에 취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같은 말 때문이었다. 이병찬 선생님이 절 감금했어요. 이병찬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 사람 너무 무서워요. 같은 층 어딘가에서 이병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일단 상태부터 보고 얘기하자. 뭐야,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이게 무슨... 너희들 뭐하는 짓이니? 얘들아 그만! 핸드폰 집어넣어! 선생님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마치 좋은 소재거리를 얻었다는 듯 흥분된 표정으로 촬영을 계속했다. 그만들 해! 에이, 왜 그러세요? 이거 교사가 학생 감금하고 막 그런 거 맞죠?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입 다물어? 이게 지금 장난 같니? 얘들아, 지금 친구가 많이 아픈 상태야. 사진보다 현주가 무사히 치료받게 도와주는 게 먼저야. SNS에 사진 올리는 건 그 후에,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나서도 늦지 않아. 억지로 도와달라고도 끝까지 침묵하라고도 안 할게.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만 기다리자. 부탁한다. 박선아 선생님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탁하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아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오야, 그래도 애들 말 듣네. 난 솔직히 이 반응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 같아도 찍었을 것 같아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기도 하고 핸드폰이 난 그 당시엔 없었거든?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인데 요즘 애들은 또 스마트폰이 다 하나씩 있잖아. SNS도 하고. 근데 만약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찍지 않을까. 선생님이 대처를 잘했고 애들이 잘 따라줬네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기 학생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교사라고 편드는 거야 뭐야. 에이, 이게 조회수 얼마짜린데 포기할까봐. 야, 내 뒤에 숨어서 찍어. 이따가 공유해주기다. 이나연, 정우진. 아, 깜짝이야. 선 넘지 마라. 알았어. 반장이면 단가. 야, 너네는 진짜 좀 맞아야 돼. 감금이라고요? 쓰러진 현주를 마주한 보건 선생님은 잠시 숨을 멈췄다. 준영이에게 사정을 듣고 올라오셨겠지만 실제 눈앞에 벌어진 일을 마주한 보건 선생님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다. 우선 보건실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고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네, 그러죠. 반장? 네? 교장 선생님 보건실로 모셔와. 네. 남나야, 잠깐만! 보건실 다녀오다가 봤는데 교장 선생님 밖으로 나가시던데. 그럼 네가 뒤쪽 화단 중심으로 찾아줘. 난 교장실 들렀다가 교문 쪽으로 가볼게. 알았어. 부반장은 이병찬 선생님 어디서 수업 중인지 찾아서 알려주고. 네? 오더를 잘하네. 참된 스승이로다. 현주, 계단을 내려가려면 들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업을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이라도 부르는 게. 아니요, 제가 업을게요. 판단 굿! 현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아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여학생 두 명만 선생님 도와줄래? 얘 뭐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오히려 배후인가?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지금 처리를 잘하고 있어요. 도움을 바라며 교실을 돌아보는 선생님의 시선을 모두들 고개 숙여 외면했다.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박선아 선생님. 어떡하지?
근데 왜? 왜 눈치를 보는 거지? 난 잘 모르겠어. 여기에서 왜 눈치를 보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눈치를 보고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눈치를 보는 게 한국 사회라고? 그런가? 나였으면 바로 지원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눈치를 보지 말고 지원해! 제가... 실망한 듯 우리를 둘러보는 박선아 선생님의 시선이 안쓰러웠을까?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럼 나도... 고맙다. 현주 부축해서 업힐 수 있게 도와줘. 이사기와 나는 현주를 부축하기 위해 팔을 들고 몸을 감싸 안았다. 어? 근데 나 괜히 나섰다가 현주한테 물리고 게임 오버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서워졌어. 과학선생님과 비슷한, 아니 한층 더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러왔다. 반 친구들이 선뜻 나서서 도와줄 수 없었던, 모두를 망설이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악취였다. 아... 현주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이상해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상이 밝혀지면 모두 다 얘기해줄게. 단 억측이나 이상한 소문으로 누군가 피해받는 일 없도록 조금만 입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그 와중에 또 찍고 있네. 진심을 담아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수혁아. 네? 교무실 내 자리 알지? 네. 몽둥이 갖고 와. 여기 전부 핸드폰 걷어서 가져다 놔줄래? 수업 끝나고 사진이랑 동영상 삭제한 거 확인하면서 돌려줄게. 에? 아 그건 아니죠 선생님.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차라리 장렬한 죽음을. 연병하고 있네들. 핸드폰은 우리에게 단순한 전화기 이상이다. 일상이자 생활이자 삶의 수단 그 자체. 핸드폰을 빼앗긴다는 건 곧 신체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 아 근데 확실히 요즘 세대는 좀 그렇긴 하지. 당연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보다 심한 반발에 선생님은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았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잘한다 경수. 네가 빠지면 섭하지. 자 시원하게 사이다 한마디. 안 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찍었더라도 스스로 삭제했으면 꿀릴 거 없잖아? 에? 너 새끼 배신이냐? 이 상황에 유치하게 배신 따질 때냐? 정 찔리면 빠지든지. 자 수혁아 내가 1번이다 곱게 다뤄. 새끼 멋지네. 물론 효정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당연히 반발하는 쪽에 설 것으로 예상했던 경수가 이렇게 나오자 묘한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뭐지? 이래서 사귀게 된 건가?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수혁에게 핸드폰을 넘겼다. 뭐? 이청산, 2반 과학 수업 중 계속 감시하겠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 왜 그러니 온조야? 선생님 역시 문자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보건실로 통하는 1층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선 2반 앞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다. 중앙 통로를 돌아가면 거리도 멀 뿐더러 많은 교실을 지나쳐 가야 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현주의 기침에서 액체가 역류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짧고 빠르게 보건실로 갑니다.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현주를 들쳐업었다.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창문으로 던지게? 들키지 않고 2학년 2반 앞을 지날 수 있는 방법. 선생님과 현주를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는 물건이. 아, 커튼. 아, 보드, 화이트보드. 선생님, 저거 쓰면 어떨까요?
화이트보드는 현주와 선생님을 가리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교실에서는 뒤쪽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막상 2학년 2반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쳐왔다. 수업시간에 이런 걸 옮긴다고 수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최대한 이병찬 선생님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조용히 은밀하게 걸음을 옮겼다. 무사히 들키지 않고 뒷문을 지나쳤다. 잔뜩 긴장한 탓에 꼭 참았던 숨이 그제서야 터져나왔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느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씨! 와씨! 문 앞에선 이병찬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놀라고 말았다. 마치 날 내려다보는 저승사자 같은 눈빛에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의심을 가득 담은 선생님의 시선은 이 장소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화이트보드로 향했다. 어떻게든 이병찬 선생님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제로투 춤춰! 몸으로라도 막아보자. 뭔가 변명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시선을 끌어야 화이트보드를 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든 해보려 했지만 이병찬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입을 열어! 나 먼저! 윤희사! 어디선가 청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이병찬 선생님을 감시하고 있었나? 선생님이! 빨리 갖다 놓고 오래! 니들 분명히 중간에 살 것 같다면서! 아무리 교실이 찜통 같고 땀 뻘뻘 나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등짝이랑 배때기가 키스할 것 같아도 의리 없이 니들끼리 매점 가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씨, 나 분명히 전달했다. 할 말 끝. 평소라면 또 아무 말 대잔치 해댄다면서 짜증이 났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노력이 기특했다. 녀석을 알고 지낸 후 처음으로 쓸모있던 순간이었다. 그렇게까지 무쓸모였어? 선생님의 시선이 청산이를 향하는 사이 이사기와 나는 화이트보드를 돌려 복도 넘어가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았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스럽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선생님은 나와 이사기를 차갑게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떡해. 모르겠어, 나도. 선생님의 손이 화이트보드에 닿았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이사기와 손을 움켜잡고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빠져나갔구나. 소란스럽게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약품 현황판을 만들어달라셔서. 그랬군요. 네, 마침 2학년 5반에 남는 게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병찬 선생님은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듯 보건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섰다. 박선아 선생님은 무사히 계단으로 내려가신 건가? 안도감도 잠시. 이병찬 선생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끝나면 곧장 교실로 돌아가거라. 늦지 않게. 간 떨어질 뻔했네. 당장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홀로 현주를 넣고 계단을 내려가셨을 박선아 선생님을 돕기 위해 힘을 내서 보건실로 향했다. 박선아 선생님 자리가... 아, 저기던가? 이거 몰입감 미션한데요? 어이, 이수혁이! 체육 선생님, 안녕하세요. 호호, 폰 가게 차렸냐? 엥... 또 누가 수업 시간에 폰하다 걸렸구만? 그렇죠, 뭐. 잘 지냈냐? 민재 형!
이제 팔은 다 나았어? 활 다시 쏘는 거야? 뭐 보다시피 아직. 아, 그래서 상담 중인 거구나. 얼른 나와서 팍팍 10점에 꽂는 거 다시 보여줘야지. 그러게. 할 얘기는 엄청 많지만 일단 수업 중이라 전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따로 보자. 뭐 선배인 건가? 네, 형. 몸 조심해. 아니, 지금 이미 지금 미래가 다 그려져. 좀비들 활로 머리 관통하는 이 장면이 지금 이미 시나리오 하나 다 썼거든요. 아깝다, 아까워. 저런 놈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제발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보다 하리죠? 으이그, 뚫린 입이라고. 하리? 열이 39도가 넘어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곧장 교실로 돌아가라는 이병찬 선생님의 말은 지킬 수 없었다. 현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기침에 시달렸다. 펄펄 끓는 열을 내리기 위해 나와 이사기는 열심히 찬물과 수건으로 현주의 몸을 닦아냈다. 덕분에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현주야,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니? 네. 눈물 때문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현주는 감금당했던 당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학 동아리 수련회 계획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러 과학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안 계시면 보통 거기 개인 연구실에 계시니까. 거기도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 잠궈두던 연구실 문이 열려있길래 화장실 가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 과학실에 앉아있었는데 연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완전 깜깜하네. 여긴 전등 스위치가 어딨더라. 현주 멀쩡했을 때 외모가 완전 진짜 너무 이쁘네. 무슨 냄새야. 왠지 으스스하기도 하고. 아, 귀여워라. 너네들 소리였구나. 아, 안 귀여운데 눈이 맛이 갔는데 얘네? 응? 얘는 색깔이 왜 이래? 특이하다고 괴롭히는 건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못 써. 이렇게 귀여운 애를. 아야! 아지.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물어? 오 마이 갓. 에이, 이제 나도 몰라. 들어가. 아씨. 생각보다 이빨이 날카롭네. 아! 설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이병찬 선생님이 현주가 좀비화 될 거를 미리 알고 막은 거지. 그리고 주사를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라 혈청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소용이 없었던 건가? 아, 죄송해요. 햄스터 소리가 궁금해서. 아, 혹시 밴드 갖고 계세요? 햄스터가 물었는데 꽤 아프네요, 얘네. 뭐? 뭐야? 아이고. 네, 저기 까맣고 빨갛기도 한 쟤한테. 확실해. 확실히 저놈이야. 물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연구실 문을 잠그고 절 붙잡았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이틀 동안 절 묶어두고 계속 감금해뒀어요. 근데 혹시... 이게 안 들켰다고? 선생님이 널 건드리... 아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니? 아니요. 그냥 의자에 묶어두기만 했어요. 선생님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듯 낮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아니다. 더 있었어요. 뭐? 주사기로 제 피를 네 번 정도 뽑아갔어요. 아, 뭘 주사한 게 아니라 피를 뽑아갔구나. 피를 왜?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무서워요.
선생님. 그래, 그만 생각하자. 이제 괜찮아. 온조야, 뭘 미지근해. 응, 새로 받아올게.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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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도 갔구나. 왜 그래, 이사가? 얘가 날 물었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개자식! 갈갈이 찢어 죽이고 말 거야! 갑자기 현주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격렬한 몸부림이었다.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새끼! 현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건 선생님, 왜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알리가 있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현주야! 아이고! 어? 뭐지? 선생님이 현주를 팼나? 현주는 마치 지금까지 먹은 걸 모두 토하듯 격렬하게 피를 토했다. 보건실 침대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그리고는 기절한 듯 조용해졌다. 애초에 사람이 이만큼의 피를 토하고 멀쩡할 수 있을까? 그보다 이 엄청난 광경 때문에 이사기의 팔이 물렸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물린 자신조차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금이라고요? 박선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옆에 선 남라를 보았다. 남라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나가셔서 얘기하시죠. 얘기고 자시고, 이병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쟤 아까 걔 맞지? 옆반에 현주인가 뭔가 하는. 맞네, 옷에 피 묻은 거 봐. 아, 상태가 심각한가 보다. 와, 이러다 우진이 의심처럼 점식이 진짜 인육 먹고 뭐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진 않겠지? 꺼져라, 배신자 새끼. 맞아,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 SNS 스타가 됐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마셔. 공익적으로 협조해야지, 협조. 그나저나 선아쌤 진짜 멋있지 않았냐? 주번 보건쌤, 반장 교장쌤, 부반장 점식이. 맞지 맞지, 카리스마 쩔어주셨지. 마왕의 반쪽으로 딱 어울리는 면모를 보여주셨노라. 속도 없어 정말. 제일 심하게 욕먹은 주제에. 야, 저건 또 뭐냐? 대박! 왜, 뭔데? 야, 비상, 비상! 선생님들 싸운다! 이병찬 선생, 정말 이럴 거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멈춰야 해요. 아유, 어딜 가시려고요? 이건 와요, 그 아이...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맞네.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병찬 선생님의 행동을 보니까. 한 시간만 더 학교에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한 씨가 급한 상태였다고요. 피를 토했다고요? 그럼 더더욱 막아야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묻어달라는 건가요? 와, 교장 선생님 깨어있으시네. 와, 생긴 것만 보면 비리 한 50만 개 있을 것 같은 외모인데 죄송합니다.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군요. 벌써 경찰 불렀어요. 지금쯤 학교에 도착했겠지. 경찰이요? 아니 근데 이게 모든 선생님의 그게 지금 다 공감이 되니까 미쳐버리겠어. 생각이 다 공감이 돼. 애들 앞에서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보이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오세요. 아, 아빠, 살살 좀 해. 아, 이상하게 어떡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소독약이 상처에 닿는데 아파야 정상이지. 야, 최소한 위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라도. 너 꿈이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
환자 중에 은근 또라이들 많아서 막 물고 그런 일도 많대. 실습했다고 생각해, 실습. 치, 나도 환잔데. 확 물려볼래? 하하, 미친년은 사절. 진짜 찐친이네. 어, 저기 경찰 왔다. 뭐? 경찰? 현주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병찬 선생님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러길 바랬다. 이야, 경찰까지 왔으니 점식이는 100% 감옥행! 분위기 이래서 수업이나 하겠어? 그러게. 오늘 다 자율학습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아, 누가 선수 쳐서 SNS에 올리면 안 되는데 손 떨린다. 현장 목격자인 우리한테 1등으로 올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폰을 뺐다니 진짜 너무했어. 너무 실망하지 마. 요즘 같은 시대에 미성년자 감금도 엄청난 범죄지만 가둬놓고 뭘 했을까? 배후의 19금 컨텐츠가 진짜 백이지. 정신병자들. 선호쌤이 조용하랬잖아. 오늘만 조심하자. 아, 너나 조용해. 이름만 들어도 열받아 죽겠는데. 완전 신났네. 애초에 소문이 안 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들 나름대로 노력한 거야. 딴반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은 것만 해도 충분히 지켜준 거지 뭐. 구급차 구경하느라 딴반 갈 정신이 없었을 수도. 아, 온조랑 이삭이다. 역전의 용사가 돌아오셨네. 영광의 상처도 함께. 뭐? 다쳤어? 온조, 너 괜찮아? 뭐야, 다친 건 나거든. 난 멀쩡. 아, 이번 쉬는 시간도. 이삭이 개서운. 아, 화장실 놓쳐버렸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간 후 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에서는 이제부터 중요. 이 양으로 각각 부등식을 푼 뒤에 하나의 수직선에 겹쳐서 나타내고 집중 집중! 이거 놓치면 지금까지 계산한 거 다 소용없다 이거야! 텐션이 높기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이 이어졌고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했던 반 친구들은 더욱 심한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다. 어? 아, 왔다. 깜짝이야. 현주의 일로 너무 놀랐던 탓일까? 긴장이 풀려서일까? 이삭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너 안색이 왜 그래? 머리가 아파. 괜찮아? 보건실에서 빈혈약 좀. 알았어. 그래서 X와 Y를 쭉 이렇게 쭉 그어서. 선생님. 아이, 깜짝이야. 뭐냐 갑자기.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얼른 갔다 와. 이삭이에게 윙크하고 서둘러 교실 문을 나섰다. 수업 시간에 교실 외의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일상적이지 않은 하루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건 소화제, 이건 파스, 이건 뭐에 쓰는 약이지? 분명히 예전에 여기쯤에서 보건쌤이 빈혈약 꺼내는 걸 본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아, 깜짝이야.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리는 곳은 침대 아래였다. 내가 떨어뜨렸나? 아니, 그럴 리 없다. 수혁이가 반 아이들 모두의 핸드폰을 걷어갈 때 나와 이삭이는 선생님을 돕느라 핸드폰을 내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땐 괜히 들키면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삭이와 짜고 몰래 각자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럼 누구의 핸드폰일까?
소리를 따라 침대 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뻗어나왔다. 요즘 대학생과 힙한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유니버스 신형 모델. 학생이 쓰기엔 부담스러운 고가품이었다. 부럽다. 보건쌤이나 선아쌤 거겠지? 이병찬 선생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병찬 선생님? 부탁드린다고? 누구에게? 무엇을?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핸드폰을 켜서 누구의 것인지, 누구 얘기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자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혹시나 싶어 계속 액정을 주시했지만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어차피 켜봤자 잠금도 못 풀 텐데 괜히 나중에 의심받지 말고 신경 끄는 게 낫겠지? 누구든 찾으러 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보건실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일 만한 서랍장 위에 핸드폰을 두었다. 보건실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을 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알약을 넘기려면 마실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뱃속을 울리는 꼬르륵 소리는 약간의 참고만 되었을 뿐이다. 매점 고고! 뭘까? 어? 저 핸드폰? 수갑을 찬 이병찬 선생님이 형사들과 경찰차로 향하고 있었다. 여전히 화가 난 교장 선생님과는 다르게 박선아 선생님에게선 걱정과 분노, 혼란스러움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신경이 쓰였던 건 염려? 간절함? 위협? 뭐라고 형연하기 힘든 이병찬 선생님의 섬뜩한 눈길이 형사들 몰래 세네 번 박선아 선생님을 향했다는 것이다. 불안하게 포갠 박선아 선생님의 양손을 보고 나서 보건실에 두고 온 휴대폰이 생각났다. 역시 선아쌤 거였나? 아무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나중에 선생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살벌? 하지만 시련은 머지않아 닥쳐왔다. 효산 매점. 매점에 발을 들이자마자 망설임 없이 비타 800을 집어들고 난 직후였다. 소보루? 아니 아니. 컵라면? 아이, 아픈 애를 두고 그럼 안 되지. 소보루. 아, 꼬르륵 소리 나면 창피하니까 컵라면? 모처럼 땡땡이를 치고 얻은 여유다. 친구를 위해 마른 빵을 뜯으며 달려갈지 매콤한 면발로 자유를 만끽할지. 아, 신이시여, 이런 시련을 체계해. 소확행 땡땡이에 어울리는 간식은? 야, 근데 컵라면은 너무 조리가 어렵잖아. 소박하게 소보루. 비록 소보루 한 조각의 여유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한 손 가득 친구를 위한 빈혈압과 비타민 800을 들고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때였다. 아, 이게 맞던가? 누구야 얜? 1학년 체육교사 안진철 선생님이 배전판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왠지 엮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얼른 모른 척 지나가야겠다. 어이! 거기! 하, 되는 일이 없네. 네? 지금 와이파이 잡히냐? 아, 핸드폰 없는데요? 아니, 무슨 학생이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녀? 뭐지, 미친놈인가? 아, 여간 요즘 것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일진이야? 핸드폰을 많이 본다고 혼난 적은 있지만 없다고 혼나다니? 분명히 전에 기사한테 배워뒀는데 어떤 거더라.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쓸 때 후다닥 자리를 피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제로. 답은 0이다 이 말이야. 0 모르겠다 싶으면 0을 찍어. 1% 적중률을 자랑하는 마법의 숫자. 버리면 손해다 이 말이야. 와, 어? 이건 진짜 쌉 공감. 아휴, 숨 좀 쉬고. 아우, 저도 숨 좀 쉬고. 근데 화장실 간다는 애는 똥통에 빠졌나? 까! 뭐야? 왜 그래? 이상해. 이석이가 피를 흘려요. 야, 이건 심하잖아. 이건 죽었는데?
1장 발병 끝. 2장 전염. 와, 야 진짜, 어우 진짜 제목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 야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얼른 가야지. 아무리 혁수쌤이라도 의심하시겠다. 어? 아싸, 하리다. 럭키, 오늘도 혼자 지각 아니고요. 종종 지각생들이 전혀 바쁘지 않은 걸음으로 학교에 들어서곤 한다. 가끔은 저런 백장이 부럽기도 하다. 장아리, 지금 등교? 어. 야야, 너도 봤어? 저 아래에 사고 났던데? 아니. 시내 가는 길 쪽에 구급차가 박아서 쾅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어?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 어? 진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어? 글쎄. 어, 좀 리액션 좀 성의 있게. 너도 참. 구급차 사고? 헐. 흔히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설마 아니겠지. 박선아 선생님이 생각에 잠겨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아까의 일 때문에 많이 지치신 걸까? 선생님! 아, 온주구나. 아까는 고마웠다. 뭘요? 선생님이 고생하셨죠. 박선아 선생님의 손에는 까맣고 낡은 수첩이 들려있었다. 아직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걸까? 아, 맞다. 선생님, 보건실에 핸드폰... 이게 무슨... 너도 들었니? 네. 애들 소리가... 위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직 수업 중일 텐데. 야, 뛰어! 이리 온다! 빨리! 빨리!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거나 싸움이 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친구들의 표정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에이씨, 진짜! 다 비켜! 청산아! 벽과 바닥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친구들. 혼란스럽고 참혹한 광경에 정신이 멍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제 청산이니? 아니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친구를 움켜잡고 있는 대수의 모습이었다. 아, 그 뒤에 잠깐 보였던 그 웅이같이 생긴 그 갠가? 그만해, 대수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뭐야, 꿈쪽이라도 할 것이지? 안 돼! 튀어! 대수가 괴성을 질렀다. 핏발선 붉은 눈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청산이를 쫓던 그 눈이 나를 향했다. 마치 맹수의 사나운 눈빛에 얼어버린 먹잇감처럼 난 몸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나 먼저 뭐해! 도망가라고! 머리 숙여! 오! 이제 한계야! 얼른 도망가! 얼른! 박선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다급히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알 수 없는 혼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해. 일단 벗어나야지. 제정신이야. 위의 선택지?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느껴졌다. 온조야. 네, 선생님. 아까 애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니? 와, 그 와중에 학생들 걱정. 너한테 끌려오긴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떡하시게요? 올라가서 확인해야지. 안 돼요. 복도랑 창문에 핏자국도 못 보셨어요? 정산이도 준영이도 그렇게 사람 때리면서 싸울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대수는 보셨잖아요. 뭘 하고 있었는지도. 짐승처럼 친구를 입으로 물어뜯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선생님까지? 대체 뭐가... 박선아 선생님과 화단 앞에 도착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떨어진 누군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었고 권혁수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황한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해? 저 피 봐, 나도 징그럽다고. 핸드폰 가진 사람? 어서 119에 신고부터. 일어났어. 전호 피해서 멀쩡하신 건가? 잠깐만, 혁수쌤 이상하잖아. 아이고! 몸을 일으킨 권혁수 선생님은 몰려든 아이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괴물 같은 권혁수 선생님의 모습에 아까 본 대수가 겹쳐졌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얼굴, 터져버릴 듯 붉은 눈, 알 수 없는 괴성, 악취.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물어뜯는 모습까지 똑같았다. 권... 선생님... 대체... 나 먼저! 조심해! 앞에! 효정이! 선생님! 달려요! 뭐? 엄마... 빨리, 빨리요!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냥 무작정 안전한 곳을 찾아 달렸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과 희생자들이 나타났다.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걸까? 온주야! 이쪽! 여긴 괜찮은 것 같네. 네. 다행이네요. 권 선생님이랑 효정이 이상해진 거 맞지? 네, 대수도 그렇고 지금 온 학교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 작은 소리에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선생님, 혼조야! 야, 간 떨어질 뻔했잖아. 얼른 이리로! 나와 박선아 선생님을 부른 준영이는 쓰레기통을 옮겨 작은 벽을 만들었다. 일단 숨부터 돌리세요. 조금 냄새나긴 하지만 언제 또 다른 곳을 찾아 뛰어야 할지 모르니까. 너 옷에 피가... 내 피 아니야. 아까 애들이랑 뒷문 맞고 버티다가 밀려서. 다친 곳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 물은 것이지만 준영이는 곤란해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 애들 구하려고 싸우다가... 준영이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였기 때문일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준영이, 넌 뭔가 알고 있니? 네? 그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지? 잠깐만요. 일단 생각 좀 정리할 시간이...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손에 있어야 할 것. 이삭이 빈혈약. 어딘가 떨어뜨린 걸까? 그 와중에? 그게 중요해 지금? 이삭이는?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삭이? 맞아! 이삭이부터 시작이었어! 뭐? 그러니까... 뭐야? 왜 그래? 이삭이... 이삭이가 피를 흘려요! 뭐야 이 피는? 어이 주번! 휴지 가져와! 아니 보건 선생님부터... 아... 밖에 나갔지? 일단 핸드폰 있는 사람 구급차부터 불러! 너 놀래라. 뭐야? 너 괜찮은 거냐? 저걸 괜찮냐고 물어볼 수준의 비주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어떡하노. 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현실감이 없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게 막 만화, 영화 막 이런 데에서 좀비가 처음 발병할 때 사람들 진짜 어리버리 까잖아요. 우리는 좀비물인 걸 아니까 막 가까이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답답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같아도 길이나 뭐 학교에서 나랑 친한 친구가 막 그냥 열이 좀 나, 아프대.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애가 피를 흘렸어. 그럼 그걸 좀비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이삭이가 약수쌤에... 그럼 대수는? 권 선생님은 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대수가 이삭이를 붙잡았을 때였어요. 이삭아,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아, 대수가 좀비가 된 이유가 이거였구나. 얘가 가장 건장하고 힘이 좋아서 얘를 제압하려다가... 혁수쌤 죽은 거야? 이삭이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얘들아, 도와줘. 이삭이 힘이... 보통이... 아, 팔 다 찢긴다. 일단 진정시켜야 해. 팔다리 하나씩 나눠잡자. 오케이, 제발 진정해 이삭아. 얘 힘이 원래 이랬어? 혁수쌤, 정신 차려봐요. 아, 신고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고 미치겠네. 와, 스노우볼이 이렇게? 아이고, 일어나셨다. 야, 찬인이 너 뒤에! 어? 으아! 혁수쌤까지 변해버리는 바람에 모두 놀라서 교실 밖으로 달아났어요. 애들이 어떻게든 문을 막아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대수... 순진한 놈이 힘만 세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수랑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네 말대로라면... 이상하게 변한 사람한테 물리면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니? 네, 그건 확실해요. 이삭이부터 혁수쌤, 찬인이 그 후에도 물릴 때마다 계속 늘어났어요.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이삭이랑 혁수쌤만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찬인이까지 가버렸어? 그건 네 탓이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헐. 이삭이도 물렸다고 했어. 그렇지, 온조야. 네? 아, 보건실. 현주가 이삭이의 팔을 물었고 그 후로 두통이 시작되었다. 그 말은 이삭이가 아니라 현주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지금 현주는... 신고는 했니? 네, 아까 남라가 핸드폰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교장쌤 찾으러 나가 있어서 제출 못했거든요. 다행이구나. 보건선생님 전화번호는 모르지? 네. 일단 경찰에라도 전화해서 현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박선아 선생님은 몸을 돌려 통화를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이삭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솔직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아깐 고마웠어. 뭐가? 계단 앞에서 네가 대수 넘어뜨려준 덕분에 겨우 도망쳤잖아. 아,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청산인 잘 달아났으려나. 통화를 끊고 돌아선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웠다. 긴 한숨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어때요?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밖에. 다른 사건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다른 사건? 혹시 지각한 애들이 얘기한 구급차 사고와 관련 있는 걸까? 아, 여기도 클렀나 이제? 뭐가 떨어진 거야? 사람? 조심스럽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확인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하게 목뼈가 부러져버린 3학년 남학생과 이삭이었다. 선생님! 온조야! 어서 피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남자다 남자! 진짜! 준영이는? 진짜 그만 좀 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쓰러지라고! 준영이는 달려드는 이사기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다. 이사기의 피부가 벗겨지고 온몸에 피로 물들어갔다. 때리지 마, 이사기잖아, 우리 친구잖아. 목까지 차오른 말을 뱉을 수 없었다. 지금 준영이의 모습은 싸운다기보단 제발 쓰러져달라고, 멀리 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준영아, 어서 이리로!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빠져! 아이씨, 이제 모르겠다! 준영이의 발길질에 이사기가 멀리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킨 이사기는 달아나는 준영이를 맹렬하게 쫓기 시작했다. 빨리! 왔어요! 닫아요! 이사기는 몸을 사리지 않고 문과 충돌했다. 피가 튀고 상처가 짓이겨져도 멈추지 않았다. 무서웠다. 문이 부서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증오스럽게 바라보는 이사기의 표정이, 원망하듯 노려보는 눈빛이 무서웠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이사기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박힌 막대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어깨에 박힌. 거칠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다. 이사기의 괴성과 몸부림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만 같아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어? 이사기잖아. 이사기가 아파하잖아. 저렇게 변해버린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잘 봐! 이사기 아니야! 준영이의... 와... 나 감수성이 진짜 풍부해졌나봐. 와... 와, 나 눈물 나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뭐만 하면 눈물이 나지? 감정이입 진짜... 와... 아... 더빙하기 진짜 힘드네. 잠깐 조금만 진정할 시간을 갖자. 아, 아까부터 살짝 울컥울컥 했는데 여기서 탁 터지네. 아, 이게 게임이... 아, 너무 잘 만들었어. 내가 진짜 현장에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비주얼 노벨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동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연출도 되게 훌륭하고 더빙도 되게... 아니, 풀 더빙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아, 브금도 그렇고... 아니, 그냥... 아니, 온조가 우는 거는 별로 안 와닿았거든? 근데... 준영이가 운다는 얘기에 탁 그게 지금 터졌어. 아이 참,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준영이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젠장
처음부터 이삭이라서 대수라서 역수쌤이라서 망설이지만 않았어도 곧 정신 차릴 거라는 기대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문을 두드리던 이삭이는 이내 포기한 듯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아직도 이삭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와 진짜 죽겠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문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삭이가 사라진 방향에서 학생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목표를 발견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려면 괴물들을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준영이의 눈물은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친구이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미처 막지 못한 희생들. 2학년 5반을 지켰던 사람은 준영이였다. 누구보다 무거운 죄책감을 느낄 준영이를 원망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준영이 말이 맞아. 지금 중요한 건 좀 더 냉정해지는 거야.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던 박선아 선생님은 결심한 듯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올라가자.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아이들이 많을 거야. 친구니까, 선생님이니까, 위험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사이에 희생이 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방송으로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 이미 알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벌써 누군가 방송으로 사태를 알렸어야 하는 게 맞아. 아니 근데 그것도 맞네. 그게 아니라는 건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방송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방송실로 가야 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은 살며시 내 손을 잡으며 준영이와 거리를 두도록 했다. 준영이의 옷에 묻은 피, 작은 불안감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볼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준영이 역시 그 마음을 안다는 듯 스스로 앞장서서 방송실로 가는 길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거리를 유지했다. 와 준영이 진짜 역시 잠겨있어. 잠시만요. 준영이는 문에 귀를 대고 안쪽에 동정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원래 수업 시간엔 잠궈뒀었나요? 글쎄, 급하게 방송을 해야 할 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학교에선 비싼 장비들이 많은 축에 속하니까. 방송실 열쇠는 교무실에 있을 거야. 지금 또 내려가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누군가에게 쫓기는 비명소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게 여기서 마주치면 숨을 데도 없는데. 우린 최대한 벽에 기대어 몸을 숨기고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제발 여기로는 오지 않길, 통로 건너편으로 그냥 지나가주길. 하지만 발소리는 모퉁이를 돌아 우리가 서있는 방송실 앞으로 향했다. 야! 따라오지 마! 급차지라고! 선생님! 같이 가요! 어머 미친놈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몰라! 지 몸은 지가 챙겨! 선생님! 헐. 겨우 빈 교실에 숨은 우리는 숨죽인 채 기다렸다. 밖에 추격전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이곳에서 떠나버리기를.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도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든 생각은 제발 이 교실로는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살려줘! 살려줘! 여학생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괴물이 살을 뜯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이도 박선아 선생님도 괴로워하는 표정에 역력했다. 아니... 이 선택지는 답정너잖아요. 지금 살 뜯기는 소리까지 들렸다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이 떨려왔다.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 둔다는 죄책감과 이런 선택을 한 자기 혐오가 온 마음을 지배했다. 여기 있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손에 힘을 주며 문을 더욱 꽉 붙잡았다. 열리지 않도록,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영이도 박선아 선생님도 내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겠다. 누구 한 명의 죄책감으로, 혐오로 끝나지 않도록. 와,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이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아, 계속 눈물 나. 미치겠어. 아, 눈물 좀 집어넣어. 모두가 이 죽음의 책임을 나눠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버려. 안진 차리고 거기 있는 너희들이 가. 다 죽어버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더 이상 문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는 자와 물린 자가 모두 괴물이 되어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본 후에도 우린 서로 마주잡은 손을 차마 풀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필사적인 몸부림을 그대로 전한 문의 떨림. 그 끔찍한 감촉이 잊혀지지 않았다. 오준영! 선아쌤! 어? 그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려주기 전까지. 오준영! 선아쌤! 너 미쳤어? 빨리 문 닫아! 야, 저기 괴물들! 소리 듣고 막 달려온다! 거리 충분해.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오준영! 아직 여기 있으면 대답해! 아, 그냥 쟤도 내쫓아! 문 닫아 얼른! 야야, 난 모르겠다. 먼저 들어갈래! 늦으면 닫아버린다! 방송실에 있던 게 쟤네였어? 닫지마! 지금 간다! 역시 너였지! 얼른 와! 너희들... 뭐야 다들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아, 우리 진작에 열 것이지 이런 개씨. 온주까지 있었네? 대박이다!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맘대로 문 열었을 땐 확 때려줄까 했는데 나름 잘했어 이청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진짜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아, 근데 나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거에 대한 안도감보다 내가 생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입이 몇 개야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딱 보자마자. 아이씨. 뜻하지 않게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서야 쉴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청상이 쟤 좀 가둬놔. 이러다 다 죽일지도 몰라 쟤는. 맞아!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얘네는 끝까지 민폐 캐릭터로 이제 자리 잡기로 했구나. 야야 뭘 그래. 어쨌든 다 무사했으니 된 거지. 어? 잠깐! 저거 뭐야? 준영이 저거 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이거 내 피 아니야! 봐! 상처는 하나도 없다고! 알 게 뭐야! 아, 다들 뭐해! 당장 나가라고 해! 왜요? 옷 벗어나서 멀쩡한 거 봤잖아요. 또라이인가? 이나연, 적당히 해라. 그러게. 진짜 상처도 없고 눈도 하얗게 정상이잖아. 아, 이거 확 다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안 그러냐, 준영아? 아, 유유 뭐야. 그러다가 돌변해서 다 죽이면 책임질 거야? 악플이란 악플은 다 달고 다니면서 겁은 겁나게 많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얘 SNS에서 하는 짓도 정상이 아니었지. 맞아, 이런 애한테 제대로 된 생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 말 다 했어? 둘 다 그만해. 준영이 너 이거 사용할 줄 알지?
청산의 손이 방송기계를 가리켰다. 방송반에서 기계란 기계는 내가 다 다루고 있으니까. 야, 얘는 뭐 미쳤네 그냥. 만능이네. 거봐, 지금 준영이가 온 건 진짜 운명이지 않냐? 너희도 방송하려고 온 거니? 남나가 방송으로 다 알리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죄다 기계치만 보여서 속 터지던 중이었죠. 왜 날 봐? 기계는 취향이라고. 내 취향이 아닐 뿐. 선생님 여기요.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이걸로 방송 멘트 정리해볼까요? 그래, 서두르는 게 좋겠다. 청산아, 준영아, 준비되는 대로 알려줘. 세팅하는데 10분쯤 걸릴 거예요. 바로 준비 들어갈게요. 무는 걸로 전염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고, 단순한 접촉이나 다른 경로는? 아까 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다들 기억이 달라요. 대수의 경우 물리진 않았지만 변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팔에 상처가 났기 때문인지, 상처에 피가 닿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물리지 않아도 혈관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구나. 긁히거나 피가 이제 서로 접촉이 되거나. 어쨌든 이 부분도 알려는 주는 게 좋겠구나. 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다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여기 파란 거랑 이거 내가 신호하면 살짝씩 돌려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나중에 제대로 좀 알려줘. 나도 해보게. 이거 돌아가는 거 맞지? 우리 집에도 이런 컴퓨터 있었어. 아빠가 쓰던 골동품. 오, 야, 켜진다, 켜져. 오, 대박. 컴퓨터가 있는데 방송 100번이 무슨 소용? 인터넷으로 구조 신호 날리는 게 진리지. 맞지 맞지. 야, SNS 켜봐. 와, 얘 진짜 미친년이네. 내 3만 추종자들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알리자. 인터넷 안 되지. 아, 왜? 얼른 열어. 인터넷이 안 된다는데? 그럴 줄 알았다. 뭐? 주소 제대로 쳤어? 선 빠진 거 아니야? 다 맞게 껴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아, 국물이라 그런가? 아빠 골동품 써봤다며. 그러니까 나도 인터넷 안 되는 컴퓨터는 처음이라. 준영이한테 물어볼까? 됐어, 관 둬라.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진짜. 밴드랑 가위랑 챙겨두면 쓸만하겠다. 저기 온조야. 어? 혹시 효정이는 못 봤어? 효정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신락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수의 눈빛을 보고서는 차마 내가 본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순 없었다. 미안, 못 봤어. 아, 역시 그렇지? 경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안도감도 엿보였다. 아이고, 어떡하노. 그럼 시작할게요. 큐! 효상고등학교 학생 및 재직자 여러분, 영어교사 박소나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병이 발병했으며 빠른 속도로 전염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에는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곧 출동하겠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거 존나 좋은 포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만 구조대 도착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저렇게 많아졌냐? 끔찍하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야, 저기! 아니구나. 넌 아직도 효정이 찾냐? 헐,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대단한 로맨티스트 납셨네. 질병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발병자의 특징과 전염 수단에 대해 아직 모두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병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며 이성을 잃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말 대신 기괴한 소리를 내며 대표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물려든 성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발병자와 마주치면 최대한 접촉이 없도록 자리를 피하시고 최악의 경우 입으로 물려는 특성을 기억해 물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는 것도 맞지만 먹는 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든 먹든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 먹는다니 무슨 말이야? 어? 아, 그게... 괜찮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준영이랑 뒷문을 막고 있을 때 말이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대수, 안문 쪽으로 갔나 보다. 혁수쌤이랑 이사기는? 글쎄, 힘 모아뒀다가 확 몰아서 부수려고 그러는 건가? 잠깐만 마치고 있어봐. 내가 볼게. 이삭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어디? 아닌데. 어깨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냥 숨 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렸나? 지금 플레임 TV 쇼츠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웃겨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뭐야? 뭘 먹고 있는 거야? 이삭이 참 여리고 착한 애였는데. 준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 어두운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염수단은 모두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병자에게 물리고 난 후 전염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발병자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피가 묻을 경우나 단순 접촉 등으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는 확실히 격리해야 합니다. 첫째, 눈이 지나치게 빨갛게 충혈된 사람. 둘째, 출혈이 있거나 옷이나 몸에 피가 묻은 사람. 셋째,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정사단, 준비! 오케이! 현재는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에 이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목소리에 감정이 다 담겨 있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길 부탁드립니다. 컷! 안내 방송이 종료되었다. 모두가 기진맥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막막하기도 했다. 잠깐만, 모두 모여보자. 우선 급한 불은 끄긴 했지만 아직 다들 혼란스러울 거야.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줘서 불안감을 덜어줘야 해. 아까 신고하셨다고 했죠? 구조는 언제 와요? 그게... 확실히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요? 언제 어디라도 10분 내에 오는 게 경찰 아니에요?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도 곧 출동할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밖에 말해주지 않았어. 씨, 그러게 왜 남의 폰을 뺏어갔어. 씨. 내가 신고했으면 벌써 왔어도 10번을 왔을 시간이라고요. 진정해. 핸드폰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니 그게 선아쌤 잘못은 아니지. 어쨌든 경찰은 꼭 올 거야. 우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만 해. 우선 다음 방송을 위해서 아는 것들을 더 정리해보자. 저 눈 계속 불아리고 있는 거 봐라. 저 눈을 그냥 진짜 손가락으로 푹 이렇게 찔러버려야 돼. 아, 정말 답답해. 아, 정리하면 누가 구해주기라도 한대요. 작작 좀 해라.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괴물이 학교를 꽉 채우면 경찰도 손 못 쓰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아까 그 방송에 멀리 해야 되는, 격리해야 되는 사람 세 번째. 이유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 쟤 내보내야 돼 지금. 큰일 났어. 암! 괴물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도 안전한 길이지. 씨, 진짜 잘났어. 토라진 나연이는 한숨을 쉬며 구석에 주저앉았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잠깐만.
대수랑 혁수쌤이 변하는데 얼마나 걸렸었지? 대수야 물리질 않아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혁수쌤이 한 5분? 찬인이도 그 정도 걸렸었지 아마. 와 이거 감염력이 너무 센데요? 5분? 어쨌든 10분은 안 넘었던 건 확실해. 그럼 물린 후 10분 이내에 변한다고 보면 될까?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 박선아 선생님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 최초 발병자는 현주였어. 네? 이병찬한테 감금당했다던 걔요? 그래. 아 근데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왜 걔는 그렇게 오래 걸렸지? 이틀이나 걸렸잖아. 현주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 30분은 걸렸을 거야.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어. 교실에서 처음 변한 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는 언제 물린 거지? 날 향하는 남라의 시선에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이삭이도 물린 지 20분 정도였어요.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건가? 뭔가 결론을 내기엔 표본이 너무 부족한데. 뭐야? 준영이도 느리게 변할 뿐인 거 아니야? 나연의 앙칼진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끼어들 틈을 잔뜩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 본주랑 남나도 이삭이랑 보건실 갔었지? 너희도 괴물로 변할 시간 된 거 아니야? 아이씨, 다들 뭐해? 당장 떨어져! 순식간에 괴물로 변한다고! 나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어떻게든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온갖 자극적인 말로 단정짓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씨, 우산 내보내라니까! 그럼 네가 나가! 의심되면 다 쫓아내라고 방송까지 했잖아! 뭐?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게 확실해. 네가 뭘 안다고? 뭘 믿고? 모두에게 발생한 확실한 증상이 있었어. 피를 토한다. 아, 맞다. 그래서 다들 얼굴이 피칠갑이 되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 혁수쌤도 쓰러져 있을 때 입에서 피가 쏟아져 있었어. 물린 상처에서 나온 건가 생각했는데 목이 아니라 입 주변에 핏자국이 몰려있는 건 이상하잖아. 선생님, 여기요! 뭔가 이상해요. 와서 좀 보세요. 괴물들이 저쪽으로 몰려가길래 뭐가 있나 했는데 애들이 뛰어나왔어요. 어? 건물 출구를 통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달려나왔다. 학생들은 정원을 지나 후문을 향해 전력질주했지만 곳곳에서 소리를 듣고 몰려든 발병자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새끼들! 지들끼리 얼마나 잘 살아보자! 지옥에서 만나자! 씹어먹을 놈들아! 하나 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결국 후문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마... 쫓겨난 거야? 박선아! 문 열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 했다.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다. 누구야? 안진철쌤 아니야? 문 열라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안 열어? 좋아. 그럼 확 부숴버린다! 어떻게 좀 해봐요! 문 부서지겠어요! 선생님은 결심한 듯 문 앞으로 다가섰다. 진정하세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확인이고 나발이고 빨리! 혹시 어디 다치시거나? 없어! 멀쩡하니까 걱정 마! 박선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선생님은 아까 전 복도에서 안진철이 했던 짓을 보셨을까? 너 봤구나! 학생을 미끼 삼아 도망갈 시간을 벌던 그의 모습을. 하지만 안진철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 덩치도 힘도 교내에서 최고로 소문난 체육교사. 맘만 먹으면 방송실 문쯤은 쉽게 부술 수 있을 것이다. 문이 부서지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님이 후딱후딱 열 것이지! 뭐야, 상처 없다며!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사람 쫓겨나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을 보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얼어붙고 말았다. 다치신 곳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 봐! 말짱해! 그 손... 아! 이거! 삐끗한 거야! 다들 달리면서 삐끗 한 번씩들 하잖아!
아무 이상 없다고? 네, 그래 보이네요. 박선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이대로 안진철 선생님을 여기 들이시는 건? 그럼 숨기실 필요 없잖아요? 박선아 선생님은 재빠르게 안진철 선생님의 손을 감싼 천을 낚아챘다. 살점이 뜯겨나간 손등이 드러났다. 이게 미쳤나? 오메! 미친년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위아래도 모르고 게으르네! 시발 그래 물렸다. 그게 어때서? 그래서 어쩔 건데? 에? 싫으면 너나 나가 죽어! 박선아 선생님을 향한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다. 힘, 분노, 폭력, 그리고 정말 죽이려는 듯한 살기. 이대로면 박선아 선생님이 위험하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면서 어떤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두를 올가미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옥죄고 있었다. 그만하시죠! 가장 먼저 용기를 내 움직인 건 청산이었다. 뭐야 이 새끼! 감히 선생을 밀어? 이건 아니죠!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몰렸으면 그냥 나가! 쉬어야죠! 남자아이들이 안진철을 막아선 사이 남라와 지민이가 박선아 선생님을 살폈다.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기절한 듯 그대로 축 늘어져버리고 말았다. 나연이는 완전히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래, 다 한 패거리라 그거지? 고삐리 따위가 머릿수로 들이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어른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제대로 보여주마. 날카로운 칼날이 내뿜는 위협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헐. 와봐! 너부터냐? 아님, 너부터! 새끼들 줄 아냐? 뭐... 지금이야! 빨리 밀어! 안진철이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십여 차례에 걸쳐 엄청난 피를 토해냈다. 이거 뭐야? 돼질 뻔했네. 너희 뭐하냐? 시발 이런 기회를 저도 못 먹냐? 그럼 어쩔 수 없지. 죽어야지. 안진철이 몸을 일으키고 남자아이들 쪽으로 걸어갔다. 비열한 웃음 속에 눈동자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들은 모두 죽을지도 몰라. 가만히 있어선 안 돼!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어선 안 돼! 덤비라고 새끼들아! 안진철이 휘두른 칼이 아슬아슬하게 친구들의 앞을 스쳐갔다. 계속 휘두르는 칼을 피해 친구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계속 휘두르면서 들어왔구나. 결국 벽 구석까지 몰리고 말았다. 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모두 죽이고 말 거야. 이러다간 모두 죽을지도 몰라. 소화기? 온주야! 난 다들 위험할 것 같아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온주야!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지만 소화기를 내리칠 때 전해진 끔찍한 촉감이 손에 떨려왔다. 극심한 공포심과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괜찮아, 잘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했을 거야. 죽었나? 숨 쉬는 것 같은데 어쩌지? 아니 뭘 어째 빨리 내보내라니까! 어쩌긴 뭘 어째! 변하기 전에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거 음성인식 돼요? 잠깐만! 바깥 좀 살펴볼게. 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위험해. 얼른 해야지! 안진철쌤 깨어나면 어떡해! 깨면 내가 한 대 더 쳐버릴 거야! 일단 칼부터 뺏고! 혹시 모르니까 피 안 닿게 조심해! 좋아! 멀리 갔다! 내보내려면 지금이야! 나랑 준영이가 다리 잡고
경수 우진이가 팔 잡고 끌어내자. 남라가 문 좀 열어줘. 아유, 창문 밖으로. 아 근데 그 거구의 남자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에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만 잠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알았어.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두를 위해 나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연다. 오케이. 가자. 와 씨. 엄청 무겁네. 정우진, 당기지만 말고 좀 들어. 중심이 쏠리잖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구호 붙여서 한 번에 힘 줘. 하나, 둘. 하나, 둘. 진작 들켰다. 빨리 빨리. 안 되겠다. 남라야, 막대 줘. 여기 될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볼 테니까 빨리 끌어내. 우리도 돕자. 남라와 함께 밖으로 나서서 앉은 철에 몸을 끌어내는데 동참했다. 이나연, 무슨 짓이야? 엥? 찌! 빨리 닫아. 괴물들 온다잖아. 아, 문 닫으라고. 애들 아직 밖에 있잖아. 알 게 뭐야. 너도 나가 죽든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야! 나연이 폭주한다! 얼른 들어가자! 아직 발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못 버텨!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일단 들어가! 빨리빨리! 치민아! 문 못 닫게 잘 잡아! 청산이까지 무사히 방송실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너 이 새끼들! 육실한 것들! 내가 놔주나 봐라! 깨어난 안진철이 엎어진 채 문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다. 아니, 빨리 닫아! 거기까지 왔잖아! 누군 안 닫고 싶어서 이러냐?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발로 차고 막대로 밀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안진철은 죽어도 못 놓는다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괴물들의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비켜서. 아! 박선아 너 이 씨! 그만해! 박선아 선생님은 매달린 안진철의 팔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살이 짓눌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선생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문을 붙든 안진철의 팔이 풀렸다. 간발의 차이로 문을 닫았다. 오지마! 문 밖에선 안진철의 비명과 살이 뜯기는 징그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아 선생님은 한동안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계셨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서셨지만 그 섬찟하고 끔찍한 기분을 떨쳐내기 힘들어 보였다.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던 선생님은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소화기를 내려놓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나연 너! 진짜 우리 두고 문 닫으려고 했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뭐? 난 살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 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너네도 괴물로 변하면 다 죽일 거잖아! 너 해도 될 말이 있고! 그만! 우리끼리 싸우는 건 그만하자. 저 나연이만 없으면 우리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요? 쟤 내보내줘. 계속 시비 거는 애 붙잡고 싸우지 마 이러는 것보다 그냥 저 원흉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탈진하다 못해 쉬어버린 듯한 박선아 선생님의 목소리에선 괴로움과 슬픔이 묻어났다. 모두가 그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각자 떨어져 침묵했다. 밖에선 여전히 괴물들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지만 안진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행동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죄책감과 허탈감이 온 마음을 어지럽게 휘저었다. 밤이 됐네요.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요즘. 해가 질 때까지 다들 말이 없었다.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야,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깎고 있나 했더니 멋진데? 죽창 깎는 노인이냐? 여길 지키려면 무기가 필요하니까 안진철이 주고 간 칼 여러모로 쓸모있네. 오, 칼을 두고 갔구나. 나도 하나 만들어주라, 그거. 청산이는 커터칼로 나무를 깎아 창을 만들고 있었다. 서툰 손질이라 손가락 곳곳에 상처가 생겼다. 구급하면서 찾은 밴드가 떠올랐다. 잠깐, 손 좀 줘봐. 아, 고마워. 위대하신 백제왕께서 치료를 다해주시고 가문의 영광이다, 영광. 유난 떠는 거 보니 멀쩡하네. 여보세요? 엄마? 네? 정말? 전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요. 방송대로 그냥 집에 계세요. 절대 여기 오지 마시고요. 경찰에 계속 연락해 주세요. 뭐야, 근데 이 핸드폰 어디서 났어? 네, 꼭 집에 계셔야 돼요. 뭐야, 너 폰 있었어? 준영이가 통화를 끝내자마자 친구들이 마치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몰려들었다.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이씨, 이런 게 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이리 줘봐. 야야, 순서 지켜, 순서. 잠깐만 얘들아. 박선아 선생님은 다급히 몰려드는 아이들을 제지했다. 지금 핸드폰 가진 사람이 누구누구지? 여기요. 제 건 배터리가 20%도 안 남았어요. 혹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건 없어? 서랍 다 뒤져봤는데 쓸만한 건 없어. 아, 이래서 학교에 방송실에는 핸드폰 충전기가 하나쯤은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내일 꼭 방송실 가셔서 하나씩 넣어두세요. 가위나 필기도구, 정체불명 케이블 이런 것만 잔뜩이네. 남나, 청산이, 준영이 세 개가 다인 거구나. 빨리 줘봐요! SNS로 구조 신청하면 금방이라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이게 다야. 남라 건 만약을 대비해서 아껴두도록 하자. 우선 청산이, 준영이 걸로 모두 부모님께 연락 먼저 드려. 절대 학교에 오시지 말라고 하고 구조대에 연락해달라고 해. 꼭!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순서에 맞춰 집에 연락을 했다. 나도 엄마 아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다. 엥? 혹시 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까 엄마가 그러는데 밖에도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온통 사람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난리인데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나 봐요. 설마 바깥까지 퍼진 걸까? 우리나라 망했네. 교문 밖으로 달아나는 애들 쫓아가는 건 봤는데 학교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얼만데 벌써 퍼졌을까? 이것 좀 봐봐요. 나연이가 내민 핸드폰에 효산시 중심가가 보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지럽게 뛰어다니고 학교와 똑같은 괴물들이 괴성을 지르며 뒤를 따랐다. 잡히고 물어뜯기고 다시 일어서서 괴물이 되는 잔혹한 순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비춘 반대편 도로에선 절뚝이며 달려오는 괴물들의 행렬이 파도같이 몰아치고 있었다. 뭐야 이거? 여긴 시내잖아? 저거 효산 백화점 맞지?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면 학교 이상으로 심한 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까지... 아까 들었는데 구급차 사고가 났었대요. 시내로 가는 길이었다는데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설마... 박선아 선생님의 놀란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놀란 표정이 아닌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얼굴이었다. 그 아이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만 더 학교에서. 그래서 이병찬 선생님이 그런 말을. 선생님,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박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네? 빌린 책은 책장에 잘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사실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야이. 아니 그냥 사실대로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홍찬쌤? 안선생! 네? 네.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그냥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안 믿었을 것 같아서 그랬나? 그거 알죠? 괜히 젊은 선생들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 좋을 거 없으니 끊으세요. 네? 그럼 전자 결제랑 이런 건? 언제부터 전자로 했다고 그럽니까? 오늘 하루만 수기로 해요, 수기로. 아, 그랬구나. 무슨 소리지? 책을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어? 언제부터 이게 여기 있었지? 이건 박선아 선생님께 경찰보다 먼저 과학실험실에 제 노트북을 챙기신 후 읽어주십시오. 이병찬 선생님의 수첩이 있었어. 어디다 뒀지? 검은색 수첩 말씀이시죠? 아까 쓰레기장에서. 맞아, 잠깐 바닥에 놔뒀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역시 갓준영! 준영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천만 다행이구나. 중요한 건가요? 개중요해. 이병찬 선생님이 남기신 거야. 어쩌면 이번 사태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읽어보세요. 이병찬이 남긴 글이라는 말에 선생님 주변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다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제 가족의 실종 사건에 관해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선입견 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괴 바이러스에 제 아들이 감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는 걸 발견하고 잠깐 해열제를 구하러 다녀온 사이에 아들이 어미를 해치는 배륜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마치 짐승처럼 모든 생명체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들을 제압한 저는 곧바로 아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괴질병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변이라는 걸. 제 아들에게 생긴 변화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 아들이 겪게 될 온갖 생체 실험, 고통, 비인간적인 취급, 그리고 그 결말까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아들을 숨긴 뒤 제 손으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자가 된 아내를 몰래 산에 묻고 돌아오면서 전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시켜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제 스스로 온전히 혼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설마 자기 아들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야? 뭘 듣고 있었냐? 그게 싫어서 신고도 안 했다잖아. 도대체 이해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인간은? 쉿!
좀 더 들어보자.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학교에 잠깐의 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첩이 박선아 선생님께 전달되었다는 건 소동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경찰에 연행되었단 뜻이겠지요. 오래전부터 선생님 책장 끝에 꽂아둔 책을 선생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으니 지혜가 알려드리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이 수첩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소동? 이게 잠깐의 소동이라고요?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경찰과 원한이 있습니다. 마침 제 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해 눈에 불을 켜고 조사 중이니 분명 이번 사건 역시 함께 묶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요.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박선화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군이신 최검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빠가 검사야? 이번 소동을 계기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 연구진에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부군이면 남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또 무식이 탈로나 버렸네. 아우, 쪽팔려. 딱히 연구진에 압력을 넣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 노트북을 전달하기만 하면 분명히 저를 합류시켜달라고 요청해 올 테니까요. 전 제 목숨과 한 명의 소중한 목숨까지 걸고 선생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빚을 잊지 않으셨길, 되갚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군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네. 이 난리를 피워놓고 자식만 쏙 빼달라는 건 인간이 아니지. 애초에 지 아들 치료하려고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단 거잖아. 범인 확정이네. 그럼 아들을 대신할 실험 대상이 현주인과 걔였던 거예요? 아니지, 쥐로 실험을 하고 있었잖아, 백신을 만들려고. 근데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지 그건. 아마 맞을 거야. 분명히 이병찬 선생님이 피를 여러 번 뽑았다고 했어. 물린 김에 이제 실험을 하긴 했나 보다. 아마 오늘도 뽑았다고. 아, 왜 그래? 피로 전염이 된다면 뽑은 게 아니라 넣은 게 아닐까? 일부러 현주를 괴물로 변하게 하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현주가 교실로 와서 보건실로 갈 때도 분명 변하기 전이었지? 그렇다면 시간으로 봤을 때 2교시 직전에 그랬을 수도 있어. 아, 야, 이틀 동안 그게 바로 감염이 안 됐었던 건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혈청 같은 걸 넣었나? 이병찬 선생님을 보고 느꼈던 왠지 모를 불안감,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미 수업이 시작한 시간에 교무실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막 운단속을 하고 온 듯 손가락에 열쇠를 걸고 지나가던 모습. 현주가 갇혀있던 과학실험실에서 방금 막 나왔다는 뜻이었다. 현주가 과학실이나 보건실에 갇힌 채로 변했다면 이병찬 선생님이 얘기한 소동 정도였을까? 내가 무슨 짓을...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신속했던 선생님의 조치가 학교는 물론 외부에도 이 병을 퍼뜨린 것이 아닐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 상황에서 방관하는 자야말로 선생님 자격이 없다. 브레인 준영이가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생각 좀 하느라. 이 메모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중요한 사실? 원인은 바이러스라는 거. 이병찬 선생님 같은 분이 확신 없이 용어를 쓸 리는 없어. 그게 왜? 어차피 뭐 전염병인 건 다 예상했잖아. 바이러스와 세균, 기타 전염 요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세포 구조, 발병 요구량, 2차 전염력, 변이 가능성. 바이러스가 훨씬 복잡해. 숙지를 통한 증식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이하기 때문에 치료제도 쉽게 만들 수 없고. 아, 복잡해. 어쨌든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거지? 일단 바이러스라는 걸 안 이상 확산 방식도 상상 이상으로 다양해져서.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공기로도 전염이 가능한 것처럼? 일단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선생님, 그 메모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이병찬 선생님, 그리고 그가 남긴 수첩. 그 안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약간의 정보를 얻었을 뿐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학교엔 괴물로 변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넘쳤고, 우린 좁은 방송실에 갇혀있는 현실. 초면에 진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한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난 어떻게든 살아야겠거든. 그러니까 폰 좀 빌릴게. 자살했어? 아이고야 좀. 제발 지문인식, 지문인식 됐다. 보자, 청산이 번호가. 씨, 이 새끼 내가 젖은다 진짜. 씨, 야 빨리 다른 폰 내놔봐. 깜짝이야, 왠지 조용하다 했더니 녹음실에 짱 박혀 있었구만. 빨리 준영이 폰 달라고. 리플 멈추면 저서 튄 것 같잖아. 미친놈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짜증나게 태클질이야. 말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숨어서 SNS 배틀질하고 있었다고? 와, 쟨 진짜 답이 없구나. 설마 청산이 폰 배터리 다 쓴 거야? 지금 배터리가 문제야? 시내에서 온갖 영상 다 올라오고 있어서 학교 따윈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아야 구조대라도 올 거 아니야. 야, 나도 진짜 SNS 중독하면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넌 어쩌냐? 나연아, 아까 말했지만 구조대가 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지금은 주목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배터리도 최대한 아껴야 하고. 애초에 남의 폰 뺏어놓고 잘난 척 하지 마시라고요. 야, 너 아까부터 선생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웃기네? 지 엄마 아빠한텐 짜증 폭발이더니 아주 예의 바르셔? 이게 진짜? 그 말은 좀 심했다. 진짜 선 넘었다. 야, 그만들 좀 해. 시끄럽게 하면 또 괴물들 몰려온다고. 왜 너는 또 싸잡아서 그만들 좀 해. 쟤를 조져야지. 쟤 이름 뭐야? 서로에게 악의가 있어서 다투는 건 아니었다. 단지 비난하고픈 책임을 짊어질 누군가를 만들고 싶어할 뿐이다. 나연, 나연. 그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개나연. 아, 성이 개씨군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준영아, 컴퓨터는 어때? 컴퓨터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 네트워크 신호 자체가 안 들어와. 젠장. 그럼 폰 배터리 떨어지면 답 없는데. 바깥 상황이 어떤지 알 방법이 없잖아. 아, 전에 방송반 정리할 때 뭔가 본 게 있는데. 청산아, 저기 박스들 좀 뒤져보자. 그리고 스스로 짊어진 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함께 노력하는 친구들 덕분에 우린 견뎌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 왜? 누구야? 학원 친구 톡인데 자기가 맨술에 3층에 숨어있다는데? 뭐? 맨수? 생존 중인가? 이름이 맨수야? 역시 야생왕, 살아있을 줄 알았지. 맨수? 맨수가 누구니? 수혁이요, 이수혁.
걔가 왜 맨수야? 양말 신는 걸 병적으로 싫어해서 맨날 맨발로 다니니까 맨수라고 불러요. 아, 맨발의 수역! 치매 항마력으론 버틸 수 없는 중2병이로다. 아, 수역이 무사하대? 3승이라고? 네, 일단 답장해 볼게요. 오케이, 맨수만 오면 일당백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분명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은 잊지 않으며 우린 지금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장 전염. 갓. 3장 생존. 누구든 살아있으면 얼른 답해라, 얼른. 어? 왔다! 잠깐만, 근데 우리 이러다가 진짜 엔딩 보겠는데? 아니 어디서 끊어야 되지? 아 미치겠네, 뒤에 계속 보고 싶은데. 아 끊는 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이쯤에서 끊는 게 맞는 걸까 얘들아?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여기서 끊자. 재밌는 부분에서 끊어내라고 했는데 약간 모르겠어. 근데 여기 이쯤에서 딱 끊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너무 극적인 장면에서 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통수에 이제 소화기 맞고요. 저도 지금 딱 이 정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때에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스토리보드 보니까 엄청 많은가 본데? 몇 장까지 있는 거지? 자 타이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와! 뭐야!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 야 이거 진짜 갓겜이다. 미쳤네. 자 일단 적절히 끊어야 될 상황, 약간 좀 절정 부분이 지나고 잠깐 휴식 시간인 곳에서 이제 끊었고, 저도 정말 이걸 끝까지 하고 싶지만 이것은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플레이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 잘 봤다 이러고 그냥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 이 게임의 판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에서 뒷이야기는 너무 궁금하지만 여기에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재밌고 몰입감도 좋고 성우진들의 더빙, 연출, 효과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지금 3위일체가 다 잘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까지만 봤는데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조금 추가적인 것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엑스트라 갤러리. 여기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일러스트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비주얼 노벨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 남원조. 아 이거 프로필도 플레이하면서 점점 차나 보다. 막말. 중학교 때부터 시달려온 청산이의 막말. 얘가 날 괴롭히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다는 증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3명이나 더 있네? 사이드 스토리는 뭐지? 4장 클리어 시 개방, 6장 클리어 시 개방, 진엔딩 클리어 시 개방.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 웹툰으로 이미 결말까지 다 나온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지만 각색을 해서 여러 가지 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 스토리 아까 보신 것처럼 진엔딩이 따로 있대요. 전혀 웹툰과는 다른 그런 스토리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셔서 재밌게 끝까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선택지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자, 스토브 인디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쿠폰으로 약간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었습니다. 녹화 종료.